2017년 당시 조국 민정수석의 지시로 유재수 금융위 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는 진술이 확보됐습니다. 당시 금융위 감사실은 청와대 감찰 통보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연평도 포격 부주기에 맞춰 해안포를 쏜 북한에 대해 군이 수치인 불명의 팩스를 보내고 구두 항의만 해서 논란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남북 군사합의 폐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시는 링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음료 제품들이 적발됐습니다. 실제로는 일반 스포츠 음료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방어가 제철을 맞아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횟집 가격은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그런데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는 이 방어 가격을 두고 손님과 상인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유럽의 보석상자로 불리는 독일의 유명 박물관에서 초대형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이아몬드와 루비 등 우리 돈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보물 100여 점이 불과 몇 분 만에 사라졌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학원 일요 휴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결과 찬성 의견이 63%로 조사됐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 지역의 강제 휴무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데 과도한 학습권 제한이라는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 지시 받았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2017년 대통령 민정수석실의 감찰 중단 배경을 수사 중인 검찰. 그 칼끝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 코 앞까지 닿았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실 지휘 라인입니다. 이 중 특별 감찰 반원과 팀장뿐 아니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까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조수석이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비서관의 직속 상관이었던 조 전 수석, 곧 피의자로 소환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윗선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첫 소식 사공성문 기자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비공개 조사했습니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직속 상관이었던 박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0월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리 첩보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특감반을 직접 지휘했던 박 비서관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박 비서관이 당시 직속 상관이었던 조 전 장관을 검찰 조사에서 언급한 겁니다. 유 전 부시장이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 등이 당시 특감반에 포착됐지만 두 달 만에 감찰은 중단됐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통보 조치만 했다는 겁니다.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첩보와 관계없는 좀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검찰은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했던 유 전 부시장이 업체에서 수천만 원어치 금품을 받았고 자신의 책까지 강매한 혐의 등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당시 감찰 중단을 결정한 배경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실로부터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 내용을 통보받은 금융위원회 역시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는데요. 취재 결과 진상을 조사했어야 할 금융위 감찰부서는 청와대가 감찰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누가 묻어버린 걸까요? 공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내용은 금융위원회에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이 통지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 김용범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에게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감찰 결과를 청와대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까? 예,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부터 연락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체 감찰을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금융위 감사실까지는 그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보 받았다고 글을 말씀하시잖아요. 예, 받은 게 없어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가 있었던 지난 2월에서야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들었다는 겁니다. 저도 올해 언론에 그 보고를 하셨어요. 김태우
아니 뭐 2월달에 뭐 그 했잖아요. 폭로 2차 뭐 폭로 했잖아요. 청와대 감찰을 받은 유 전 부시장이 별다른 징계 없이 금융위를 떠난 뒤에도 업체들에게서 저서 판매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아온 정황도 최근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 오전 10시 반 영장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청와대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을 진행했던 특감 반원 중 일부가 곧 소속 기관으로 돌아갔는데요. 청와대를 떠난 게 보복 인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그 정황을 최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지 몇 개월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비리 제보가 들어옵니다. 특감 반원들이 근무 시간에 식사 접대를 받고 골프를 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재수 국장 감찰을 맡았던 특감 반원 A씨와 김태우 당시 특감 반원 등 검찰 수사관 출신 특감 반원 4명을 겨눈 익명 투서가 접수된 겁니다. 민정수석실은 이들에게 투서 내용에 대한 소명을 받은 뒤 A씨와 김 전 수사관을 검찰로 복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특감 반원 A씨가 오해를 풀고 싶다며 유재수 전 부시장을 방문한 건 이때쯤입니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이 A씨를 보자마자 아직도 청와대에 있느냐고 쏘아붙였다는 게 김태우 전 수사관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 아직 복귀 안 했어요? 이게 무슨 1960년대 제3세계 후진국 얘기입니까? 김 전 수사관은 유 전 부시장의 이런 발언 사실을 A씨에게 여러 번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특감 반원이 유 전 부시장을 감찰했다는 이유로 보복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채널A는 유 전 부시장에게 사실관계를 물어보려고 여러 번 연락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유재수 전 부시장의 영향력과 그를 봐주는 윗선은 어디까지 연결되는 걸까요? 사회부 조영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네. 유재수란 인물이 그렇게 알려졌던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중단할 정도로 센 인물입니까? 일단 그 출신만 보면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이지만 단순히 공무원이라고만 표현하기엔 이 권력 핵심층들과의 인맥이 상당히 두터웠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1992년 임용된 유 전 부시장 김영삼 정부 때 홍재영 경제부총리 수행비서로 먼저 발탁됐습니다. 이후엔 노무현 대통령 당선 직후 인수위에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노무현 대통령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을 가장 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발탁되면서 친분 핵심 인사들과의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제1부속실 행정비서관에 이 김경수 경남지사와 함께 이제 근무한 시기에 겹치기도 합니다. 이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광재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는 연세대학교 동기이자 또 강원도가 고향인 게 공통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유 전 부시장이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도 근무했었는데 당시 상사가 이호철 전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2004년 2월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지내기도 했었죠. 유 전 부시장을 둘러싸고 이 뒷배 의혹이 계속 나오는 이유들, 이런 인맥들과도 무관치 않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검찰이 당시에 청와대가 왜 감찰을 중단했었나 이 의혹을 수사 중인데 결국 그 책임자였던 조국 전 장관은 수사 대상이 불가피한 거죠? 앞서 보신 것처럼 이 특감 반원을 거쳐서 이인걸 전 특감 반장 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까지 이미 조사를 받으면서 민정수석실 보고 라인이 이제는 검찰 수사의 고구마 줄기가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감 반원부터 이 턱 미친 반부패 비서관까지 감찰 중단 지시자로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을 지목하고 있는 만큼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네, 곧 조 전 장관이 이제 소환이 될 것 같은데 네. 조 전 장관이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 검찰 조사를 받게 돼서 이제 진술을 하게 된다면 선택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인데 내가 지시했다 혹은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인 거죠. 내가 지시했다고 할 경우에는 이 감찰 무마 과정에 몸통인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됩니다. 반대로 난 몸통이 아니다. 깃털일 뿐이다. 이런 취지로 진술할 경우엔 검찰 수사를 더 윗선으로 안내하는 스모킹건이 될 수 있습니다. 조 전 장관으로선 둘 다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겁니다. 이번에도 뭐 진술 거부권으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 역시 녹록치 않습니다. 그동안 받아온 이 가족 비리 수사와 같은 경우는
본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진술 거부가 허용됐지만 이번 유재수 비리 의혹 사건은 조 전 장관 직접 비리가 아닌 이상 진술 거부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습니다. 진술 거부가 꼬리 자르기로 비춰질 경우 구속 위기에까지 몰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실제 MB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민간인 사찰 입막음용으로 전달했던 김진모 전 민정 2비서관 역시 지시자에 대해 함구했다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당장 내일 유 전 부시장 구속영장 실질 심사 결과가 1차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조영민 기자였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부하 직원들이 책임을 넘기면서 조국 전 장관이 사면 초과에 처해 있는데요. 이와 별도로 조국 일과 관련 수사에서도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와 오촌 조카와의 녹음 파일에서 조 전 장관이 직접 언급된 대목이 나온 겁니다. 이어서 백승호 기자입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의 육성 녹음 파일 중 조 전 장관이 언급된 대화 내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지난 2017년 5월 이전부터 조 씨와 주식 투자를 논의하며 남편을 거론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에 들어간 뒤에는 조 전 장관의 지위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 투자했는지 집중 수사 중입니다. 정 교수는 조 씨에게서 2차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받고 1억 6,400만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투자 과정을 상의해온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할 때 녹음 파일을 들려줬지만 불법 투자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조만간 추가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연세대, 충북대, 아주대 대학원 진학에 허위 인턴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를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이번엔 북한에 대한 저자세 논란이 끊이질 않는 국방부 이야기입니다. 23일 서해 접경 지역에서의 북한의 해안포 도발은 명백한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죠. 하지만 우리 군은 이틀 뒤 북한이 스스로 자랑하기 전까진 쉬쉬하며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뒤늦게 오늘 북한에 항의를 하긴 했는데 공식 효력도 수치인도 없는 팩스 한 장이 전부입니다.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는 어제 북한 해안포 사격에 유감을 표했지만 어떤 식으로 항의할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발 사흘 만인 오늘 서해 군통신선으로 북한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정기 통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매일 두 차례 하고 있잖아요. 5시간대 했습니다. 통신 담당 실무자가 구두로 항의하고 같은 내용을 팩스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 없는 수취인 불명의 팩스였습니다. 발신자와 수신자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전통문보다 형식과 격에서 떨어지는 비공식 항의문을 보낸 겁니다. 군 소식통은 수신자가 없는 팩스 항의는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지른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발 사흘 뒤 북한 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해안포 사격 사실을 발표한 것도 모자라 항의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서해 완충구역 인근에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쏴도 해안포 문이 열려 있어도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말해왔습니다. 때로는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켰지만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 행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군사합의가 이제 휴지 조각이 됐다며 국회에서 폐기 절차를 밟겠다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만약 간첩이 의심된다면 113 경찰이나 111 국정원에 신고해야 하죠. 그런데 두 기관이 간첩 잡는 대공수사 분야의 내년 예산을 스스로 깎아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남북관계를 우선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간첩은 누가 잡느냐 걱정도 나옵니다. 강병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정원은 내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 5,446억 원보다 14.1%를 늘려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공수사 정보 수집 예산은 16%가량을 감액하겠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밝혔습니다.
대공수사가 더 이상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경찰청도 내년도 대공수사 예산을 줄이겠다고 국회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공첩보 내사, 안보 위해 세력 수사 예산을 각각 30%가량 감액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겁니다. 경찰청은 전년도 실적을 기준 삼아 부진한 부분은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북한에서 직접 난파한 간첩이 검거되는 등 북한의 대남 공작은 계속되는 상황이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북한이 네팔 국적으로 세탁한 정찰총국 직파 간첩 40대 박모 씨를 보냈고 파견했고 검거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 검거 활동을 했다면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간첩을 포함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적발 건수는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며 대공수사 예산을 알아서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경찰이 청와대가 집회 소음에 유감을 표한 바로 다음 날인 어제부터 청와대 근처 야간 집회를 제한하고 나서 논란이었죠. 그러자 상습 집회로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지역 주민들이 우리도 청와대 근처처럼 집회를 제한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범국민투쟁본부 관계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예배 형식의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경찰의 야간 집회 제한 통보에도 어젯밤 늦게까지 집회를 열고 텐트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거듭된 민원에도 집회 제한에 소극적이던 경찰이 청와대의 유감 표명 다음 날 야간 집회를 막고 나서는 게 씁쓸합니다. 왜 주민들이 그것도 말하는 건 안 들어주고 왜 청와대가 불편하니까 말을 들어준다 그래요? 도심의 단골 집회 무대가 된 광화문 일대와 조국 사태 이후 주말마다 야간 집회가 열리는 서초동 일대 주민들 역시 소음 피해와 이동권 제약이 심각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여기에 주민들이나 똑같게 토요일 날은 아예 포기해요. 외출하는 것도 포기하고. 직항에서는 모두 의미인들이 있는데 똑같은 소리. 목소리도 그렇고 말투대로 하는 소리도 그렇고. 경찰의 집회 제한 기준에 일관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소음 민원과 주민 생활보장이라는 경찰의 야간 집회 제한 명분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다른 지역의 집회 피해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학교 앞 스쿨존의 차량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지만 이처럼 80km가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없기 때문인데요.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 나섰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들이 왕복 4차선 내리막길을 빠르게 내달립니다. 스쿨존을 알리는 도로 표시나 표지판은 있지만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넘어 달리는 차를 단속하는 경찰이나 카메라는 없습니다. 제한속도의 3배 가까운 속도로 질주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에서 철저히 제한속도를 지키는 차량들의 모습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학부모와 주민들이 지난해 3월 아산시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감감 무소식입니다. 변함이 없고 아직 가속 카메라조차도 설치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 민원을 넣은 지 한참 됐거든요. 정부와 여당은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 예산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예산안에 1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증약하기로 하였습니다. 3년 동안 과속 단속 카메라 8,800대와 신호등 11,200개를 설치하고 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 방지턱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스쿨존 내 사고로 아들을 잃은 김민식 군 부모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 민식이법에 조속한 국회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기 오시게 해서 죄송하고 저희 당연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정쟁 속에 민식이법이 언제쯤 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 구하라 씨는 최근까지 일본에서 활동했죠. 한국에 가면 우울해진다는 심정을 주변에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팬들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고인의 빈소에는 오늘도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알자지라 등 외신들의 취재는 물론 해외에서 조문을 위해 입국한 팬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슬퍼해. 그래서 한국 와서 마음에 너무 아파요. 저의 학창 시절을 그런 노래로 제가 힘들 때 많이 버틸 수 있었던 그런 동기부여가 됐던 그룹이었기도 하고 해서 많이 기억에 남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고인은 그룹 카라 해체 이후 일본에서 솔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한 일본 매체는 연예계 관계자를 인용해 고인이 지인들에게 한국에 가면 우울해진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고인이 귀국 전까지 매우 긍정적이고 앞으로의 활동에 의욕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인은 생전 지속적인 악플에 시달리면서 공개적으로도 자제를 요청했지만 생전 마지막 글에까지 악의적인 댓글이 달렸던 상황. 고 설리와 고인을 추모하는 글에까지 부정적 댓글이 달려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시신을 유가족에 인계했습니다. 잘 자라는 짧은 두 글자를 남기고 세상과 작별한 구하라의 발인은 내일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한류스타 슈퍼주니어 최시연 씨가 중국 팬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콩 시위대 관련 인터뷰에 좋아요를 하나 눌러서인데 얼마나 비난이 거셌는지 사과문을 두 번이나 썼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로 활동하며 중국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 최시연 씨. 그런데 어제 최 씨의 중국 내 팬클럽 한 곳이 갑자기 SNS 계정 폐쇄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최 씨가 이틀 전 SNS에서 좋아요를 누른 기사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기사는 경찰이 쏜 총탄에 맞고 중상을 입은 홍콩 시위대의 인터뷰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최 씨 SNS엔 중국 네티즌들의 비난 댓글이 달렸습니다. 중국에 오지 말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손가락질 말라는 등 감정 섞인 글이 쏟아졌습니다. 폭주하는 비난에 최 씨는 반성한다는 글까지 썼습니다. 폭력과 혼란이 멈췄으면 하는 생각이었다며 죄송하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공개 사과에도 중국 팬들은 내년 1월 공연을 보이콧하자는 등 단체 행동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최 씨는 오늘 두 번째 사과문을 썼습니다. 이번엔 홍콩은 중국의 일부라는 문구까지 명시했습니다. 중국 팬들의 이런 특성 때문에 국내 연예 기획사들은 홍콩 이슈에 대해선 아예 입을 다물라는 함구령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제 옆에 보이는 사진, 11년째 공개수배 전단에서 빠지지 않는 전처살인범 황주연의 모습입니다. 서울 시내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대담하게 전처를 살해한 황주연은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해마다 두 차례 배포되는 공개수배 전단에는 강력범죄자 20명의 이름과 사진이 올라갑니다. 지난 5월 50대 사업가를 무참히 살해한 폭력조직 국제PJ파의 부두모 조모 씨의 얼굴과 이름도 내년 1월 공개수배 전단에 실리는데요. 그러면 공개수배의 기준과 원칙이 뭔지 따져봤습니다. 전국 지방경찰청에서 6개월간 못 잡은 지명수배 피의자들 가운데 중요 피의자들을 추려서 후보군으로 올리는데요. 변호사, 의사 등이 참여하는 공개수배 심의위원회가 20명을 줄여서 1월, 7월에 발표하는 겁니다. 공개수배 검거 효과도 높습니다. 최근 5년 새 공개수배된 피의자 81명의 검거율이 무려 40%가 넘습니다. 그런데 국제 PJ파 부두목 조 씨는 지난 5월에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죠. 거액의 자금을 투자했던 사업가를 광주의 한 일식집으로 불러낸 뒤 공범들과 함께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데 반년이 지난 지금 공개가 결정이 난 걸까요?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재범을 우려가 있다거나 이런 거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하기에도 좀 어려워 보이고요. 재범 우려나 죄질, 범죄의 상습성 등을 고려해서 범행 즉시 공개 수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만한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공익 위험 등을 고려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긴급 공개 수배를 할 수 있는데요. 지난 2006년에도 건설 사주를 납치하는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전력이 있는 조 씨를 뒤늦게서야 공개 수배 대상에 올렸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기름 없이 간편하게 튀김을 만들 수 있는 에어프라이어, 요즘 인기입니다. 시장 규모가 지난해 100만 대를 넘었고 올해는 150만 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인기 제품들을 살펴봤는데 성능과 안전은 문제가 없었지만 관리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건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감자튀김, 닭요리, 라면 과자까지 요리 만드는 영상에 단골로 등장하는 에어프라이어. 뜨거운 공기로 음식을 익혀 요리할 때 냄새가 적고 기름을 쓰지 않아도 돼 주부들이 많이 찾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이라면 기름은 아무래도 아기가 웬만하면 적게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빼주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인기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기본형부터 이렇게 전자레인지와 결합된 모델까지 다양한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많이 팔리는 9개 제품을 시험했습니다. 300g 냉동 감자튀김을 15분 안에 데운 6개 제품이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골고루 익히는 데 중요한 온도 균일성은 7개 제품이 우수했습니다. 전자파나 납, 고온으로부턴 모든 제품이 안전했습니다. 문제는 프라이팬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내구성. 모든 제품의 내부가 1000번 미만의 수세미질에 코팅이 벗겨졌습니다. 일주일에 2번 설거지하면 반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코팅이 벗겨지면 음식물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물에 불린 뒤 세심하게 닦는 게 중요합니다. 거친 수세미를 사용할 경우에는 코팅이 벗겨질 수 있으므로 부드러운 스펀지 등을 사용하여 세척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리 중인 열이 배출되는 에어프라이어 옆이나 뒤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두고 사용 후에도 표면이 뜨거우니 주의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피로회복이나 영양 보충을 위해 맞는 링거 주사. 아프고 시간이 걸리는 주사 대신 음료로 마실 수 있다고 하면 혹하겠죠. 마시는 링거라고 홍보해서 인기를 끈 음료. 진짜 효과가 있었을까요? 박정석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약국을 찾았습니다. 요즘 인기 있다는 이른바 마시는 링거 제품을 구입해봤습니다. 성분은 좀 제품 겉면에 링거워터라는 문구와 함께 병원을 연상시키는 십자가 마크가 있습니다. 인터넷 광고에서는 일반 음료수가 아니라는 표현과 의사가 연구 개발했다고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일반 식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포츠 음료와 비슷한 일반 식품이라며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 네 곳을 허위 과장 광고로 적발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식약처 결과를 수용하되 효과를 자신하는 만큼 의약품 등록을 추진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식약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식약처 등록 FDA 승인이라고 적혀있지만 모두 거짓입니다. 또 이 음료에 들어간 규소는 식품 첨가물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업체 두 곳은 이 제품을 마시면 수명을 연장시키고 혈관 정화 효과도 있다며 허위 과장 광고를 했습니다. 질병치료 예방 효과를 표방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며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이 업체들도 식약처의 자체 사법경찰 조사단에 고발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유럽의 보물상자로 불리는 독일 드레스덴의 한 박물관에서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18세기 보석들이 단 몇 분 만에 털렸습니다. 그런데 도난 영상을 보니 방범 장치가 의외로 허술합니다. 김민지 기자와 함께 보시죠.
누군가 캄캄한 박물관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며 들어옵니다. 곧 손도끼를 찾아 집어들더니 장식장 유리문을 세차게 내리칩니다. 독일 동부 드레스덴 궁전 박물관에 도둑이 든 겁니다. 도둑들은 유럽의 보물상자로 불리는 이 박물관에서 다이아몬드, 루비, 진주 등으로 만든 보물 100여 개를 털었습니다. 18세기 보석들로 우리 돈 1조 3천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Einbruchs. Meine Rolle ist hier nochmal zu beschreiben, dass es sich hier, wie Sie alle wissen, um einen unschätzbaren kunsthistorischen und kulturhistorischen Wert handelt. 첨단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기상천외한 방식을 동원하는 할리우드 영화 속 도둑들과 달리 이들은 과감하게 다짜고짜 창문을 부수고 침입했습니다. 마침 박물관 인근 화재로 전기 공급이 끊긴 상황이었습니다. Ich glaube, der immaterielle Wert ist wesentlich höher. Man kann sich nicht vorstellen, welche Leute dahinter stecken. Man kann nur hoffen, dass sie ganz schnell gefasst werden und dann für längere Zeit. 드레스덴 박물관에서 가장 유명한 41캐럿 그린 다이아몬드는 범행 당시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임대된 덕분에 피해를 면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돈 한 푼들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암시장에서 하나씩 팔릴 가능성도 내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찬바람 부는 겨울 고소하고 부드러운 방어회가 제철 음식으로 인기죠. 요즘 방어가 많이 잡힌다는데 실제 횟집에 가보면 오히려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아, 왜 그런지 김진이 간다 김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방어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요즘 같은 때 딱 먹기 좋은 게 바로 이 방어입니다. 야, 이거 크다 방어 얘. 와, 저 방어는 엄청 크네. 그런데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는 이 방어 가격을 두고 손님과 상인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제가 직접 현장 취재하겠습니다. 겨울철 최고의 별미로 꼽히는 방어. 두툼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매력적인데요. 제철을 맞아 방어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방어 딱 시원하네요. 일단 25,000원. 25,000원? 이렇게 했어요. 상세가 싸다고 하던데. 이게 30만 원이죠. 네? 올랐어요, 이렇게. 그런데 방어 가격이 예상보다 무척 비쌉니다. 가격을 듣고 그냥 발길을 돌리는 손님들도 있습니다. 방어가 많이 잡혀 산지 가격은 떨어졌다는데 소비자 가격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매체에서 제주도에서 방어가 많이 잡혔다고 했는데 예년보다 가격이 많이 올라서 좀 지금 사먹기에는 좀 많이 비싼 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가격이 오히려 지난해보다도 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작년에 5만 원대 같은 거는 지금 현재에는 8만 원 정도. 방어가 안 잡히는 건지 아니면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러는 건지 저희도 잘 모르고. 통년이라는 방어는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방어 주 산지 제주를 찾았습니다. 해질 무렵 조업을 마친 어선들이 항구로 들어옵니다. 선장님, 방어 많이 잡혔어요? 많이 못 잡아서 그렇지. 많이. 방어 많이 잡혔어요? 많이 안 잡혔어요. 요즘 풍년이라고 그러던데. 전 작은 방어만. 작은 방어만? 네. 오늘 주는 큰 방어는 안 잡혀요. 아직. 이번 달에 많이 잡힌 것은 비교적 작은 크기의 중방어라고 하는데요. 방어는 크기와 무게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게 대방어에 제일 큰 거야. 사람들이 많이 찾는 방어는 무게 8kg가량의 대방어. 하지만 풍년을 맞은 것은 그 절반 정도 크기의 중방어입니다. 잡아온 고기를 보관해두는 가두리 어장. 이곳에서도 대방어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애들은 한 3, 40초도 잡으면 가시죠. 근데 대방어는 많이 문다 해도 하루에 한 2, 300마리밖에 못 잡고. 어장을 가득 채운 것은 중방어. 하지만 어민들은 중방어 풍년이 그리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판로가 없어갖고 뭐 단가가 아주 저 최악으로 저단가에 받으니까 기름값도 못해요. 횟집을 찾은 손님들은 하나같이 대방어를 찾습니다. 대방어 2접시로. 2접시였어요. 대방어하고 일반 방어하고는 맛이 완전히 다르죠. 이런 빨간 부분 소금 맛도 맛있고요. 기름기가 많은 참치 같은 거. 사람들이 대방어를 선호하는 이유는 뱃살의 두툼한 지방질 때문입니다.
방어는 스스로 이렇게 지방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큰 거를 선호해요. 바로 이 지방층의 두께 때문에 중방어와 맛의 차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지금 제 앞에 대방어와 중방어 회가 놓여 있는데요. 야, 이거 뭐 육안으로 보더라도 차이가 있긴 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방어를 먼저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대방어는 고소하고 씹는 것도 굉장히 부드럽고 식감도 부드럽고. 그렇다면 중방어의 맛은 어떨까요? 중방어는 그에 비해서 씹는 식감이 좀 더 살아있다라는 느낌. 중방어에서도 그 방어 특유의 고소하고 감칠맛 나는 식감이 충분히 느껴지거든요. 맛있어요, 둘 다. 아. 본격적인 대방어 제철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고소한 맛의 대방어도 좋지만 식감이 좋은 중방어 소비를 늘려보는 건 어떨까요? 김진희 간다의 김진 기자입니다. 단식 7일차를 맞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텐트에 정치권 인사들이 줄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보수 통합의 또 다른 축인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과는 처음 만났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이민찬 기자입니다. 단식 7일차에 접어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 농성장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찾아왔습니다. 황 대표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3분가량 짧은 대화만 나왔습니다. 유 의원은 황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촉구하며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저지하는 데 뜻을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막아봐야 되는 거니까 단식을 좀 중단하셨으면 좋겠다. 패스트트랙 저지를 고리로 느슨한 형태의 연대부터 하자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유 의원은 본격적인 통합 논의에 대해서 말을 아꼈습니다. 혹시 뭐 보수와 관련해서 좀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통합 대상인 보수 진영 인사들의 방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홍준표 전 대표가 찾아와 공수처법을 내주고 선거법 처리를 막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당도 하나님 주고 선거법은 그것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오늘 오후에는 당을 떠나 무소속 상태인 친박계 맏형 서청원 의원이 찾아와 황 대표의 단식을 만류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황 대표의 단식 천막이 보수통합의 불씨를 살릴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철입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패스트트랙과 가장 악연이 깊은 사람,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인데요. 지난 4월 사법개혁특위위원회에 이어 이번엔 원내대표 자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지 황수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자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오 의원을 사법개혁특위위원회에서 강제로 사퇴시켰습니다. 어떻게 당을 이렇게 운영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도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총사퇴할 것이며 이후 7개월이 지나 오 의원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됐지만 또다시 쫓겨날 처지가 됐습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오 원내대표의 해당 행위 여부 심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 관계자는 오신환 원내대표가 신당 창당기구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의 대표를 동시에 맡고 있는 것은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다면서 당원권 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지면 원내대표직 상실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처리를 반대하는 자신을 쫓아내기 위한 손학규 대표 측의 공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기 위한 뭐 지저분한 정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징계를 통해서 저를 축출해내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오 원내대표 측은 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직은 윤리위 징계로 정지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고 당원 당규에도 관련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당 윤리위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 이전에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제3당 원내대표의 거취가 패스트트랙 처리의 중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황수현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첫 번째 주제 갈까요? 예, 공수교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언제든 안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자유한국당이 결사 반대하고 있죠. 여기에 유승민계가 가세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통과를 만약 시키려고 민주당과 민주당 이중대 정당들이 그렇게 획책을 하면 저희들이 필리버스터를 뭐 해서라도 하여튼 끝까지 막아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고요. 네, 자유한국당과 유승민계를 다 합쳐도 법안 통과를 못 막으니까 필리버스터 이야기까지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3년 전 민주당이 수적 열세일 때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무려 9일 동안 밤낮 없이 200시간 가까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들이 선거를 연기시키는 주범입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야당을 4월 13일 날 찍어주십시오. 한평생 나가자 하던 뜨거운 맹세 네, 당시 필리버스터 기록이 세계 최장 기록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당시 제가 국회 팀장이었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후배들에게 아직도 계속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2019년 선거법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면 여야간 공격과 수비가 바뀌게 되는 건데요. 다만 서로를 향해 이런 야유를 보내는 모습만은 2016년과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인 이름 누구예요? 네, 참 여야가 뒤바뀐 상황이 흥미롭네요. 그런데 당시에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를 막아냈던가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 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국 수적 싸움에 밀린 야당이 법안 저지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총선에선 야당이 민주당이 승리했죠. 작은 승리가 오히려 큰 승부에 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예, 문펜과의 대화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뒷말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문 대통령 바로 뒤에 앉은 남성이 문제가 됐습니다. 아, 우선은 노동 강도가 뭐 말이 아닙니다. 건강관리 유의하고 있고요. 뭐 임기 동안은 건강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제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예, 뒤에서 열심히 박수를 친 이 남성은 문재인 대통령 팬카페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서 온 드물머리입니다. 문펜에서는 공수처 설치 특별 운영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 불매 시작되고 나서부터 매일 길거리에서 살고 계십니다. 굉장히 고마우신 분입니다. 네, MBC가 알고도 대통령 바로 뒷자리에 앉힌 걸까요? 저 카메라에 자주 잡히는 이른바 명당 자리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 자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MBC 측에 물어보니 원래는 그 뒷자리였는데 여성 패널의 얼굴이 잘 안 보여서 앞뒤 자리를 바꿨다는 겁니다. 이날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팬카페 관계자는 또 있었습니다. 제주에서 오신 분들은 맡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제2공항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자 17명 중에 4명이 문 대통령과 구면이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대체 MBC는 어떻게 선정을 한 거죠? 예, MBC 측은 사전에 대통령에게 할 질문을 받아서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분야별로 패널을 구성했다. 따라서 팬카페 회원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우연의 결과라는 건데요. 탁현민 전 행정관은 나라면 이런 기획을 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오늘의 한마디는 합견지명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애초에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이 신청을 하긴 했겠지만
MBC가 대통령과의 대화 이후에 홍역을 치르네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이틀 동안 치러진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끝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북한을 향해 미사일 실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자,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윤정 기자, 정상회의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죠. 한아세안 공동 비전 성명과 공동 의장 성명이 채택됐는데요. 이 공동 의장 성명에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북미 협상이 빨리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공동 성명과 공동 언론 발표문에는 빠지지 않고 대북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보수 정권이 집권하던 2009년과 2014년 정상회의 때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반면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변화된 남북관계를 반영하듯 평화가 부각됐습니다. 아시아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아시안 지역 안보 포럼 등 아시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 미사일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규탄 대신 자제 촉구라는 표현으로 수위를 낮췄습니다. 공동 언론 발표 후 문재인 대통령은 미얀마, 라오스 정상과 회담을 가진 데 이어 조금 전인 저녁 7시부터는 베트남, 태국 등 메콩강 주변 정상들을 위한 환영 만찬을 주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금리, 물가, 성장률이 모두 0에 가까워지는 제로금리 시대 기획 이어갑니다. 전 세계 금융산업의 발상지로 불리죠. 영국의 은행산업마저 쇠락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1%도 안 돼 은행 수익이 악화되면서 구조조정 한파가 거센데 생존을 위한 은행들의 몸부림을 홍유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직 은행원이 진로찾기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로이드은행에서 9년간 일했던 33살 에릭 루이스 씨는 지난 7월 명예퇴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It grinds down on you. I think we must have had like three different rounds every year. In the last round, in total for my division, there might have been 10, 20 people that were let go as part of that particular round. There's the shock of it, and then there's the clarity. A lot of the time they come out, they're lost. They don't know where to go. They might have come out with... 영국계 글로벌 투자은행인 HSBC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4,700명 감원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추가로 1만 명에 대한 인력 조정에 나섭니다. 영국 유나이트 노조는 파업까지 검토 중입니다. We make representations to the employers to resist job cuts and where our members are prepared to take industrial action to stop the job cuts, we'll back them. 비대면 거래 증가와 초저금리 기조가 은행의 수익성을 악화시킨 겁니다. Lower interest rates come down. Banks have not been able to charge more to borrowers, so they reduce their loan interest rates. But they haven't been willing to charge savers to put their money in. 결국 은행들은 주요 상권과 역주변의 지점까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영국 바클레이 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이곳 지점도 폐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에 붙은 폐업 공지만이 당시 은행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No, it's a bank. I need the bank this area. 생존을 위해 경쟁자인 은행 세 곳은 공동 점포까지 만들었습니다. 은행을 옮겨 새 계좌를 개설하면 현금을 주는 고객 유치 전쟁도 치열합니다. 영국 런던에서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서울에 있는 학원은 일요일마다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결과 일요일에 닫자는 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인데요.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학원 1호 휴무제 도입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결과 찬성이 우세한 걸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학습권뿐만 아니라 건강권에 대한 우려, 그리고 현재 공교육에 대한 정상화에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해서 양측이 팽팽한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의 토의와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의료휴무제에 대한 찬성 의견이 60% 안팎을 차지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론화 결과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휴무제를 도입하면 학원과 교습소 2만 5천 곳이 일요일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의료휴무제는 지난 2014년에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추진하다 반발이 커지자 무산됐습니다. 과도한 학습권 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변형된 사교육이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독서실이라든지 어떤 스터디 카페 등에서 어떤 변형된 형태의 어떤 그 가외 교습 행위가 출연될 가능성이 높죠. 그날 학원에 안 가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놀지 않아요. 학생들이 학원에 가지 않는 그런 공교육 환경을 갖다가 만드는데 더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조례를 제정해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 방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제처가 현행 학원법상 교육감의 권한으로는 학원 휴무일을 강제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이미 내놓은 겁니다. 이 때문에 학원 일요 휴무제가 실제로 도입되기까지는 적잖은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6점 완등에 성공한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1988년 에베레스트에 오른 뒤 2000년 히말라야 8000m급 봉우리 14개를 정복하고 2007년 16자 완등이라는 세계 최초의 위업을 달성합니다. 도전의 상징이자 극기의 아이콘인 엄홍길 대장. 많은 사람들은 그의 성공을 기억하지만 엄 대장은 실패한 18번을 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동료로 있을 때 그 차지찬 그 시설 끊으면서 얼마나 많은 참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꼭 이겨내야 된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고 세월은 멈추지 않는다. 대한체육회는 올해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으로 산악인 엄홍길을 선정했습니다. 역대 13번째 주인공입니다. 때로는 포기의 용기도 중요하다는 엄홍길 대장. 자연 앞에서의 겸허함이 결국 그를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산도 인생도 내려가는 것이 가장 진짜 중요합니다. 등산과 하산에서 얻은 엄 대장님의 지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희망을 불어넣어줍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포켓볼 최강자였던 차유람이 3쿠션으로 전향한 뒤에는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같은 당구이긴 하지만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김민곤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치는 족족 공은 포켓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What a great shot. 당구 여신 차유람의 포켓볼은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차유람은 올해 3쿠션으로 전향한 뒤 제대로 쓴맛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 두 개 대회 모두 1라운드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나의 시선 처리나 어떤 자세나 뭐 공을 치는 뭐 스트로크나 모든 부분들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두 종목은 공부터 다릅니다. 포켓볼이 3쿠션 공보다 25%, 즉 계란 한 개 정도 가벼운데 체감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많이 느껴질 정도로 다르죠. 그래서 이제 3쿠션은 공이 크기 때문에 공 크기를 이겨내야 돼서 큐 두께가 좀 더 두껍고 치는 큐도 많이 다릅니다. 포켓볼은 큐가 원기둥 모양이지만 3쿠션은 원뿔에 가깝습니다. 포켓볼은 공을 똑바로 보내고 3쿠션은 회전을 넣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차유람은 날마다 겪는 시행착오를 팬들과 영상으로 공유해 당구 대중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포켓볼 여신에서 3쿠션 신인으로 돌아온 차유람. 목표도 신인처럼 잡았습니다. 그러면 1회전 올라가는 거? 네, 32강이 목표예요.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내일은 강원 산간 지역이 겨울왕국처럼 변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6시 무렵부터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모레까지 강원 산지에 최고 30cm의 엄청난 눈이 쌓이겠고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미리 제설 작업 철저히 신경 쓰시고요. 미끄럼 사고 없도록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영동 지역에는 20에서 60mm, 영남 동해안 지역은 5에서 30mm의 비로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습니다. 대기질도 청정한데요. 아침에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영상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8도, 대구는 12도까지 오르겠고 예년 이맘때 기온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서해와 동해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고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물결이 최고 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나와 있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또 한 번 매서운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이웃 다섯 명을 살해한 안인득,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김성수, 이 두 흉악범에 대한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이들은 심신미약을 방패 삼아 가명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작 무방비로 희생당한 분들의 방패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